네, 안녕하세요. 헤어포트의 어스키입니다. 오늘은 곰철 두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막기의 지유 부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철 되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봄 되면 좀 화사해지고 싶은데 두피가 자꾸 뭔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 이제 두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두피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건성 두피가 있고 지성 두피가 있고 여러 가지 두피가 있는데 그 두피에 맞는 케어를 하셔야 되세요. 샴푸 선택이나 컨디션 선택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기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봄철에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대체? 일단은 너무 추웠다가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날씨가 따뜻해지나나 아침 저녁 기온차가 좀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피부가 이제 두피는 피부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두피는 그냥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얼굴 피부랑 똑같거든요. 두피가 안 좋아지면 얼굴도 안 좋아집니다. 또 그거는 보통 두피가 얼굴이 안 좋아 근데 피부가 안 좋아 이거는 보통 두피 안 좋으신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세요. 그게 더 두피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봄철에는 기온차도 많이 나고 제일 먼저 닿는 게 두피가 먼저 느끼기 때문에 그 기온차 때문에 각질이나 그런 뾰루지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보면 이제 건성 두피, 지성 두피는 뭐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제가 보기엔 지성이 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질환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좀 관리하려면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네.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아서 기름지고 그러니까 지성 두피는 냄새도 나요. 때문에 피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분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성이 너무 심해서 심한데 관리를 안 하시면 탈모가 올 수 있고요. 이제 머리가 점점 좀 얇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빠짝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탈모나 건성보다는 탈모가 자주 오시는 게 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 하루에 두 번씩 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샴푸에는 꼭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두피를 왜 우리가 상하게 하는 습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샴푸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두피를 너무 심하게 긁는다든가 그리고 대충대충 한다든가 너무 그냥 급하니까 대충대충 샴푸만 하고 그냥 린스하고 그냥 대충 헹구거나 그러면은 샴푸나 그런 컨디셔너가 두피에 남아 있어가지고 또 트러블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헹궈서 내시고 샴푸하실 때도 너무 두피로 손톱으로 막 긁지 않으셨으면. 그럼 뭐 적당한 시간 타임 정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하면 가장 적절한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샴푸 타임은 한 2-3분, 2분에서 3분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2-3분 안에 거품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자극되지 않을 정도로만 비벼주고 난 다음에 헹궈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압이라든가 마사지 해주는 것도 혈행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꼭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두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피 안에 머리 안에는 혈관도 많고 되게 상당히 신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두상인데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머리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운동을 하고 팔도 운동을 하지만 머리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홈케어 하실 때도 자기가 지압 조절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가 시원하다는 걸 본인이 느껴질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마사지할 때 꼭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마사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목 부분. 아, 목 뒤에. 네, 목 뒤에 여기 이쪽 부분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목 부분을 제일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좀 백회를 꼭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아니 그거 맞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두피를 하다 보면은 다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목은 안 해요. 여기만 주무른다고 다가 아니라 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목 뒤에 어깨 라인 다 마사지 꼭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봄철에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요. 밤낮 기온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비듬, 피지 많이 생겨요. 그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자극을
내비용 케어용이요. 케어용. 그래서 이제 이걸로 먼저 각질 제거를 하고요. 집에서 이 트리트먼트까지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분이랑요. 라인을 따라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손 바닥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을 끝을 이용해서요. 그러면은 목이나 이런 데 목 어깨를 마사지를 살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일단 밖에서 생활하고 들어왔을 때 잔여물이나 이런 거 없애주기 위해서 밤에 샴푸를 하고 잠시는 게 좋으시고, 샴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배꼽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베개랑 접촉을 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을 하게 돼요. 수면 중에는 이 저희가 혈액순환이 돌고 이제 피지가 또 피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젖은 상태에서 피지가 분비되고 이러면 여기서는 균이 발생하고 탈모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100%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이 건강하잖아요. 또 모발이 네. 건강해야지 아름다운 또 헤어스타일이 네. 나오고 궁극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여성의 아름다움, 남성의 아주 남성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모발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발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음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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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요. 뭐 검은콩, 검은깨 이런 탄수화물 제품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뭐 늦게 자고 일찍 잠은 수면 부족, 그리고 식습관에도 뭐 채식보다는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잘 먹으면 좋죠. 근데 정말 검은깨가 좋다고 해서 검은깨만 열심히 먹어서 뭐 모발이 막 두꺼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몸의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피하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탈모가 많으신 분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흡연하고 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육식보다는 육식은 너무 안 해도 안 되지만 채식, 너무 채식주의로 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너무 육식만 아니면 되실 것 같고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자고 잠 수면 부족 이런 거. 네. 향후 혹시 목표가 있으시다면? 지금 두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작은 뭐 소박한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보통 분들,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상대를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두피도 피부다. 보통 두피와 피부는 따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뭐가 뾰루지나 트러블이 생기면 얼굴로 다 내려와요. 두피가 건강해야지 얼굴도 건강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컨디션이 좋고 맑아 보이는 것처럼 두피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고객님들께도. 그러니까 절대 얼굴 피부 따로, 모발 따로, 두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 미는 다 똑같거든요. 몸도 마찬가지고 바디가 건조하면 얼굴도 건조하고, 얼굴 건조하면 피부도 두피도 건조하고, 두피 건조하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또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고객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드릴 거고, 두피 건강에서 많은 탈모, 뭐 대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